네, 복지 중에 가장 큰 복지는 취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라를 떠난 난민들에게도 직장만큼 절실한 게 없을 텐데요.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열린 난민을 위한 취업 박람회. 전쟁으로 실향민이 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과 의료, 인적 서비스, 그리고 제조 산업 고용주들이 모였습니다. I think we have well over 1,000, and we have 70 employers from various industries.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난민들에겐 현지 일자리가 절박하지만 현재 고용돼 있거나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언어 장벽 문제뿐만 아니라 난민 대부분이 어린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I was a humanitarian worker then in Ukraine. I supported vulnerable communities there, provided psychosocial and mental health support, and I want to be involved in something similar here. 고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순 노동 위주의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었다는 것도 난민이 처한 일자리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이번 박람회가 난민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As far probably as you know, our city is actually almost not exist anymore. It's totally destroyed, and I have to look for a new place where to live to settle my life from the beginning once agai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1,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떠난 상황. 뉴욕 박람회가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기부나 적선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